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부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미국에서 부양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마이크론의 실적도 꽤 잘 나왔습니다. 이런 힘을 받고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이 특허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 ITC, 미국 ITC에서 일단은 특허 소송과 관련된 것에는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지만 뭐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할 타이밍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상승세는 너무나 좋지만 다음 주까지 또 결정 추이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은 한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댓글, 또 궁금하신 것들 함께 질문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SK이노베이션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은 내가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고민이 크다, 가슴 아프다 하는 종목들도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죠? 아, 이때쯤이면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역시 문자로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매수해도 괜찮을지,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는데요. 자,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QR코드 여기 보이실 텐데 스마트폰 지금 바로 꺼내셔서 QR코드 인증을 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QR코드 인증해 주시고요. QR코드로 인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유예 말씀, 당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저희는 근데 말씀드렸죠.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아니면 QR코드로 인증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와 또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새벽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슈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 일단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 상황 어떤지? 네,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2차전지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의 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한 영향이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교통 아니면은 건축 아니면 토목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어제도 지난 화요일에도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부양책을 발표하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뭐 발전시켜가지고 일자리 늘려가지고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중국과의 격차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부양책 내용이 이런 교통, 건축, 토목 쪽이 아니고 기술주에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뭐 건설주, 특수건설과 같은 뭐 그 SOC 관련주들, SOC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인프라 코어 관련주들, 뭐 중공업 관련주들이 최근 흐름에 비해 조금 약해진 측면들이 좀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어제 다우지수가 막판에 급락했잖아요. 막판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 SOC,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그 매물이 급하게 나, 이벤트 소매수가 매물이 급하게 나오면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테슬라와 같은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오히려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소도 뭐 50만 대 설치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파는 업이 아니고 뭔가 기술을 통해서 이 기술력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제 그런 쪽에서 훨씬 더 이슈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오히려 이번 부양책으로 원래는 이런 부양책이 나오면은 나스닥 같은 기술주보다는 다우지수에서 먼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힌트가 많이 됐을 거면 다우지수는 오히려 이벤트 소멸로 빠지고 나스닥이 강세가 보였던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다우지수가 강한 것보다는 나스닥이 강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포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주 흐름 받고서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시장 현재 흐름은 바이든에 의한 상승 흐름이고 네. 조금 더 기술주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 이후에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나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사현 전문가 먼저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 나왔는데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이 부양책의 수혜주가 반도체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마이크론의 실적도 좋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반응을 보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좋게 흘러가고 있고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단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도 이제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0.79% 꽤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 지도를 보면은 큰 종목들, 예를 삼성전자 보시면 1% 정도 높게 올라오고 있고, 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제일 진한 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이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파란색들이 이제 외곽에 많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큰 종목보다 이제 개별주들 좀 가지고 계시거나 작은 종목들은 이제,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미세하지만은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장이 다 좋으니까, 다 빨간데 나만 지금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반반 이면은 맞다 라는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장이 상승한다고 종목 숫자가 많은 종목 숫자가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막 뭐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사실 빠진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누군가는 고생을 했고 저희가 지금 문자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못 해드리는 걸 상담을 마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30만 원대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최근에는 뭐라고 문자가 들어오냐면 버텨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런 때가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2000년 죽었나 보다 하고 정리하니까 지금 올라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승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하락했다가 뭐 상승하는 종목들 아직도 제가 보기엔 아직도 50% 100%씩 갈 수 있는 종목들 시장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섹터들 이제 간 종목들 오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가니까 또 항상 같아요. 지금 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낙폭이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도 있었고 이후에 나온 상승이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물렸었던 분들은 손실폭을 줄이는 구간일 뿐이지 지금 뛰어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미 간 종목들은 보내주고 그러면은 또 다른
50% 100% 그 이상 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좋고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분명히 오늘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들 장 후반까지도 한 번씩 나올 거거든요. 네.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렇다고 지금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이후에 오히려 이게 특징주일 뿐이지 이 종목은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조금 미리 선점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지금 구간도 미리 선점했던 사람들 또는 고생하셨던 분들을 위한 상승이다. 그런 측면들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많으시겠죠. 시장에 대한 뷰는 봤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의 얽힌 사연, 왜 그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뭐 손실을 보면 왜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을 보고 계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아, 이 가격이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사면은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상의를 해보고 나서 매수하셔도 되니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건 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댓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가 그런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개설해놨습니다. QR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를 인증을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유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죠? 이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하니까 이렇게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조금 조심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 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오늘 고수의 픽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의 픽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저희가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몇 개의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7가지 종목 가운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최근에 시작해서 수익을 봤다, 내가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잘 수익을 봤다라는 수익 인증도 좋고요. 뭐 꼭 고수의 픽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내가 많이 봤다, 뭐 50%, 60% 수익 봤다 이런 것도 인증해 주시면 그 노하우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고수의 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7가지 종목이 오늘 고수의 픽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번 보...이라는 종목입니다.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아직은 뭐 바로 감은 안 오는데 힌트를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주실까요? 네, 보로 시작하는 종목이 좀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또 네 글자입니다. 네, 대부분이 네 글자 종목이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10,000원 중반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떤 거에 관련된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식품입니다. 이제 간편식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간편식이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 상황 때에서 뭐 가장 좀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서 아마 그 관련된 테마로 좀 움직인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 다른 거에 비해서 크게 막 엄청 뭐 대장주처럼 움직이지는 않았고 그나마 네. 흐름 따라서 조금씩은 좀 움직여주는 그래도 간편식 정도에서는 그래도 재작년 때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도 좀 움직였었던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에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러 시작하는 종목 중에 식품 관련주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검색하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 때에서 10,000원대지만 테마는 이제 간편식 매출 확대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러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간편식과 관련된 종목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인데요. 자, 김사연 전문가 힌트 들어봤고, 이번에는 이영자의 전문가께서 조금 더 힌트 주실까요? 이영자 전문가님. 간편식 하면 이제 가공식품의 이제 하나죠. 그래서 이제 꼭 여기 간편식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것들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납품하는 이제 납품업체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파스타라든지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토마토 소스라든지 이런 이제 이탈리아 이제 식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시면 소금도 팔고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식품 식자재들을 이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회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해서 국내 이제 대형 회사들 대형 그룹들 사이에다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다루는 이제 물건을 직접 사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CJ라든지 큰 회사들이 나오는 이제 가공식품에서 많이 이제들 여기 이제 CJ들이 다뤄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간편식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자주 즐겨 먹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앞에 NC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마트에 이제 그 노브랜드처럼 NC몰에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어떤 PB 상품 예 그렇죠. PB 상품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볶음밥이 나온 게 있는데 밥알이 요즘은 하나하나를 얼어져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렌즈에 돌리면은 밥알이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공식품들 또 이제 그 집에서 소위 말하는 밀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이제 집에서 나가서 먹기도 불안하니까 집에서 해먹으신 분들이 많은데 요리하기 귀찮으신 분들이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공식품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시황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뭐 많이 가는 종목들 이야기 나오겠죠. SK이노베이션 얘기 또 나오겠죠. 오후 시장에도 또 나올 겁니다. 뉴스 나왔으니까요. 근데 뉴스 나왔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거거든요. 일부 정리를 해놓으시는지 아니면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데 지금 접근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숨겨져 있는 종목들, 잘 모르는 종목들부터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좀 이제 이름을 알기 힘드니까 퀴즈를 맞추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름 힌트를 좀 추가로 드리면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를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두 글자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나, 보 중에 보를 맡고 있는 색깔 두 글자의 색깔을 앞에 두 글자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영어 알파벳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 알파벳 두 개인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가 저는 지금 항상 많습니다. 누가 봐도 많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관심 없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근데 항상 관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리하는 몸매입니다. 지금 제가 고구마를 한참 먹고 있었는데 김상현 전문가가 고구마를 먹으면 살이 찐대요. 네, 맞아요. 고구마 살찐 고구마 다이어트 식품 아닌가요? 아니에요. 열량이 높아서 고구마가 오히려 살찐다고. 제가 그래서 고구마 전에 감자를 열심히 먹었거든요, 밤마다. 감자를 먹었더니 감자가 무슨 GI 지수가 무슨 고구마랑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고구마가 낫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열심히 먹었는데 김상현 전문가 와가지고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된다고 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밤마다 두부를 먹고 있는데 그렇죠 두부를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이어트 식품 중에도 이거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옛날 저는 이제 소고기 뭇국 같은 데 많이 넣어먹는데 토란 같은 것들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토란국. 그 토란에
이니셜을 딱 뒤에 두 글자에 넣으시면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이 완성이 된다. 이 토란을 이끌어내기 위한 야간에 고구마불 감자 뿌리식품들을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힌트를 드렸으니까 많이들 알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만약 정말 난 종목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시장 볼 때 매매하실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많이들 이제 그 종목들을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아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눈에 보인 종목들만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앞에 두 글자는 색깔 중에 하나인 두 글자를 넣어주면 되고 뒤에는 말씀해 주셨죠. 토란의 이니셜을 쏙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니까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이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보땡땡땡 지금 저희가 한 요쯤에서 알려드렸죠. 요쯤에서 알려드렸는데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낙폭을 줄이긴 했어요. 오늘 1% 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오른쪽으로 조금 약간 올라오면서 지금은 0.63% 하락한 15,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보땡땡땡이라는 종목.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보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재밌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 인증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먹는 이야기 또 나왔으니까 저희 먹는 이야기 빠질 수 없죠. 요즘 맛있게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이나 집에서 해드시고 있는 음식 이런 것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재밌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수의 팩 1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상담하고 있는 중에 드릴 테니까 다른 분 상담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날 속썩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상담해드릴 거고 아니면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도 보내주시면 매수해도 괜찮을지 함께 전문가분들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 이미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지금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7094번님께서 2월드를 매수를 하셨대요. 자, 훈남 세 분 안녕하세요 라고 저희 세 분 인사를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자, 2월드를 4,700원에 비중은 15%, 이 종목 때문에 힘들어서 노크를 해주셨다라고 하셨고 이게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계속 갖고 갈까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 할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전업하거나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물타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타기를 하는 게 일반 신규 매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10% 마이너스면은 이거를 들어가지고 5%로 손실을 줄인 다음에 5%만 상승하고 빠져나와야지라고 하는 이제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더 빠지기 시작하면은 들어간 돈이 무거워져 버렸기 때문에 손절도 이제 힘들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되게 위험스럽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신규 매수보다 더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실적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로 이제 대구에 이제 테마파크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래도 이제 실적 양호했다가 작년에 이제 테마파크를 하는 회사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지 않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사신 가격대는 이게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고 전에 이제 총리직을 하셨던 그분의 테마주로도 엮였기 때문에 아마 정치 테마주로 보고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매수 이유가 만약에 테마파크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라고 하시면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이 종목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지만 작년 잠깐 반짝 안 좋고 실적 기대감이 좋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지금 바닥 잡고 좀 돌리고 있는 자리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져가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샀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적 신념이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께서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대선 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이제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실제로 하는 일 테마파크 때문에 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충분히 반등 주면은 한 4,000원대 중후반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이고 하니까 보유하시자. 단 손절가 3,000원 정도는 지켜주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2월대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재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할게요. 0487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코디엠을 매수가가 437원, 비중은 40%, 좀 비중이 많으신데, 자, 무상 감자 공시가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디엠입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을 왜 비중을 40%씩 넣으셨는지 일단 제일 궁금하긴 한데, 지금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없고, 내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 그냥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겠다 하시면 말리진 않겠으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막 빨리 매도하고 도망가세요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무상 감자가 나왔고, 무상 감자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회사가 이렇게라도 자본금 관리를 안 하면은 이제 관리 종목에 의한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만 그 조치가 주가에 분명히 악재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래도 뭐 무리해서까지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 가지고 지켜보시는 편으로 좀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빠질 때마다 이거는 이제 손절가는 의미 없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해야 되는데. 반등 나올 때 지금 25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50원 단위라도 회복이 되고 하면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4번에서 3번 정도 나눠가지고 바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시고, 무상 감자 했다라는 것은 지금 회사 자본금에 문제가 있고, 부채를 갚는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다 지키지 못하고 계속 깎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의 돈으로 그 자본금을 채워두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적자가 나니까 자본금이 까지고 자본 잠식이 일어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상장 폐지될 그거는 막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금융생활을 할 때 어떤 카드 하나 쓰다가 그 카드 하나가 좀 대출금이 카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카드로 나와가지고 카드로 돌려막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한테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가 한 달에 꼬박꼬박 벌어가지고 이 돌려막기 상황을 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회사가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갑자기 목돈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면은 이 고리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50원씩이라고 50원 마디가마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디엠에 대한 해법까지 나왔습니다. 무상 증자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좀 꼬꾸라졌는데, 조금씩 뭔가 반등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하자,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6229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넥스트비티를 1535원, 비중이 이분도 많으셔요. 70%나 담으셨습니다. 6개월 전쯤에 2650원에서 매수를 했다가 계속 추가물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가 1535원이 된 거고, 자, 이제라도 손절을 하고 싶은데 거래도 없어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많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아까 그 전 종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물타기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물타기도 정확하게 한 점을 노리고 들어가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물을 타야지, 물을 함부로 타면 안 돼요. 돈이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와서. 이게 지금 2600, 처음에는 보시면 2600원대 사셨다고 지금 돼 있는데, 네. 2650원에 매수했다가 6개월쯤에 265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물만 탄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증권계좌에 돈이 없어요. 이미 다 종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어디서 탔겠어요? 계속 새 물을 길러와가지고 지금 물을 타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어쨌든 OEM 방식으로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아서 건강식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산 이유는 그게 이유가 아니실 거예요.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를 엮였기 때문에 그 테마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6개월 전 여기거든요. 사실 가격이 이 가격대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위 말하는 전고점 인근에서는 팔꿈리를 하셔야 돼, 살꿈리를 하실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 사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게 만드는 거예요. 뉴스를 띄우고 뭐 차트에서 뭐 호가 움직이고 막 호가 막 더 나 버리고 갈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 근데 낚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낚였으면은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물을 타세요. 어느 정도 돈을 끌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현재는 바닥권은 좀 잡았다고는 판단은 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진단키트로 올라갔던 섹터 그 가격대는 다 빠지고 전에 이제 원래 가격대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해도 옆으로 들어 누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모멘텀이 없어지는 종목들 옆으로 들어 눕거나 지금처럼 시청자님처럼 아직도 물려 계시는 분들이 지치고 지쳤다가 던지면은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일단 1,300원 정도 손절가를 짧게 잡고 이 손절가가 깨지면은 물타기가 아니라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쨌든 물을 많이 타가지고 손실폭이 크진 않으니까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옆으로 누워버릴 경우도 제 생각에 기간을 좀 정하세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안에 슈팅이 안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계속 방송이나 보시면 우리도 시황 때 오늘 뜨고 있는 종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종목은 잘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버티다가 못 참고 던지면 다시 또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기간도 정하시고 손절가는 1,300원 정도 정하셔가지고 빠르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물타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넥스트비티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아 오늘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문자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김사연 전문가와 1356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SK케미칼 우선주를 매수하셨대요. 근데 역시 매수가가 20만 1000원, 비중은 10%,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다행이긴 한데 너무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 일단 대기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뭐랄까 위험 부담이 좀 큽니다. 조금 더 지금 뭐 완전 추가 매수라는 카드도 지금 완전 저가에서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저가에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추가 매수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20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한 10만 원 중후반대라도 올라온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래도 이제 SK 케미칼 우선주이기 때문에 그나마 추가 매수 옵션을 그나마 한번 고려는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역배열의 정석입니다. 역배열의 지금 정석인 네. 상황에서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고 오늘 하루 3% 반등 나온다고 아 이제 바닥이 잡혔나 보다. 이제 오늘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반전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여기서 반등 나와도 다시 14만 원에서 다시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작은 매물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가 자체가 최근에 뭐 5일선, 11선, 21선 정도는 정별로 바뀌는 게 주가 흐름상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SK케미칼 우선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뉴스라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급등이 혹시나 한번 나와준다면 그 좀 덩달아서 같은 이슈로 좀 올라와 줄 수 있겠는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 이래로 아직까지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는 있진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SK케미칼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SK케미칼이기 때문에 다른 뭐 중소형 종목이 아니고 그래도 SK케미칼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더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주를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주는 네, 우선주는 진짜로 적금 대용으로 하실 분들만 진행을 하시고 적금 대응으로 진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매수해서 지금 당장 수익 낼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그냥 예금, 적금 대신에 들어가 놓고 거기에 대한 배당 이자를 좀 받을 뿐이지, 배당을 받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하실 분만 진행을 하시고, 뭐 우선주가 잘 간다, 뭐가 잘, 그거 아니어도 잘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근데 우선주는 한번 물리게 되면은 반등 구간 찾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주는 다음부터 좀 피해 주시고 일단 SK케미칼 우선주는 조금만 더 시간 좀 보시고 정별 구간 바뀌는 거 네. 보고 나서 다시 판단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케미칼 우선주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또
SK케미칼 우선주뿐만 아니라 우선주가 또 불붙는 경향들이 좀 최근에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그 당부의 말씀도 김사연 전문가께서 해주셨으니까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드렸고 이제 중간에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의 퀴즈 2차 힌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 아까 이영지 전문가께서 주신 힌트가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고구마 다이어트와 그리고 토란을 이니셜로 쓰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서 어떤 분이 이러니까 개콘이 폐지되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개콘을 망하게 만든 정군이 아닌가 네. 농담을 드리고 일단은 그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와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을 보셔야 될 방송을 보시면 주식을 고민해야 될 시간에 토란 요리를 지금 이제 공유하고 계십니다. 토란 때 요리를 지금 공유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퀴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천작순으로 퀴즈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보내주셔도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드리는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제 참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전화를 드리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도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거나 김상현 전문가를 바꿔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를 듣는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혹시나 모를 불법적인 광고를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래로 좀 드리도록 그러니까요. 하고 오늘 종목 보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가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하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이름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제가 생각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김상현 전문가랑 가릴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1번으로 생각나는 게 그 옛날 탤런트 중에 이제 중견 탤런트 금보땡 씨가 계시죠. 그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첫 번째 생각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분이 시스타의 그쵸. 그분 시스타의 보땡. 네, 보땡님 딱 두 분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앞에 두 글자는 이제 뭐 완성이 됐을 테고 뒤에 있는 두 글자 아까 이제 토란으로 힌트를 드렸는데 뭐 다른 힌트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벤져스의 토르 같은 경우도 스펠링 뭐 대충 껴맞추면은 이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토의 티그 발음은 이거를 쓰고 이제 리을 발음 이렇게 쓰니까 통상 이 정도 알파벳을 두 글자 딱 넣으시면은 오늘 네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정말 나 종목 모르겠다 이런 힌트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사연만 보내주셔도 그 사연이 물론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지 혹은 좀 감동이 있거나 혹은 정말 주식을 하실 때 어려운 점들 써주셔서 저희가 매매하거나 여러분들과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힌트를 자세하게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수익 인증도 좋고요. 아니면은 또 맛있는 음식,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벌써 음식과 관련된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서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정답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또 바로 이어가봐야 되겠죠. 이제 아까 주셨던 문자들을 확인해보고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이어가야겠죠. 7792번님이 주신 문자를 볼게요. 김상현 전문가와 솔브레인 홀딩스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주셨고 솔브레인 홀딩스를 7만 5천 원에 비중은 20%를 담으셨는데 작년 8월에 고점에서 탈출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최고점이라. 그러니까요. 네, 최고점이라. 일단은, 뭐, 솔브레인 홀딩스가 뭐 두 배를 가야 된다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완전 최고점에서 이제 매수가 되고, 지금 한 번도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 이제 하락이 나온 건데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브레인이니까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솔직히 7만 5천 원까지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4만 2천 원인데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실 것까지는 없고 내가 지금 손절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막 빠지고 있는 와중에 하는 것보다 빠지고 있는 데서 조금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 손절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떨어지다가 올라오면은 더 가겠지,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이제. 근데 이게 또 수익이 손실일 때도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을 때는 오르겠지,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부터 생각을 하시고요.
빠지면 빠지고 나서 올라오면은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고 전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반대로 떨어졌을 때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비중을 좀 줄여두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솔브랜 홀딩스는 그래도 4만 원 후반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조금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반등 타이밍 노려놓고 5만 원 이상 좀 올라온다고 하면은 한 5만 원 중반에서 6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손절할 거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보고 나서 손절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주가 흐름 올라가는 거 체크를 하고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256번님이 주셨는데 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께 물어봐야겠죠. 자 9256번님께서 한화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격에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재무나 수익성은 안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야구팀 하나는 제가 올해는 손절을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10년째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할까 생각 중인데 종목 하나로는 사실은 지금같이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코스피를 조금씩 담아주는 시장에서는 대형주도 좀 가져가도 필요 있거든요. 특히 개별주도 하시는 분들, 이미 올라간 종목들 사기 좀 부담스러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시는 것 자체 개별주 가가지고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는 국면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 대신에 제가 바닥을 잡아줬다가 조금 올라온 자리에서 약간 타점이 좀 늦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을 한번 줬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보셔도 되는데, 이제 한 방에 다 모든 비중을 채우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불타기든 물타기든 조금씩 비중을 채워가는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화 야구팀은 이영재 전문가께서 손절하셨지만 한화 이 종목 자체는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해볼까요? 김사현 전문가와 5710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파트론을 12,000원에 2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증권사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상승을 기대를 하고 파트론을 샀는데 그 다음에 지수가 하락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아직까지 좀 그래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론이 회사 좋은 회사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써주는 회사는 대부분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좋은 회사를 기준으로 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떨어지는 와중에는 회사 걱정을 이렇게 크게 하실 건 없지만 주가가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주가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지수도 떨어지고 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밀린 부분들 보면은 거래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물대가 좀 있는 게 1,500원 정도인데 딱 지금 보면 주가도 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 지지부진할지 몰라도 한 1,500원, 300원 정도 이탈하기 전까지는 파트론이 여전히 살아있는 주식이니까 조금 더 보시고 대신에 매수가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매수가가 조금 애매해서 지금 매수가가 12,000원인데 12,000원 정도가 지금 딱 저항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일단 매수가 정도 오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론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종목도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정답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보땡땡땡 정답은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은 보라 TR이고요. 네. 일단은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저희 시초가 잡아왔고요. 15,500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잡으면 되는 종목이고,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저점 고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정도 들어가 보시고, 전고점 인근, 정도 한번 목표가 잡아가지고 대응해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격 전략 잘 들어보시고 소비중으로 한번 방송 본 재미를 한번 관심을 좀 둘 수 있는 종목 오늘 종목은 보라 TR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답은 2번 보라 TR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아셨고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고 유튜브에 댓글로도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정답 보내주신 분들의 문자를 몇 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보내주신 문자 볼게요. 9168번님께서 주셨습니다.
금보땡님이 우리 오빠 동창인데 이름이 가물가물 어쩌었을까 이러시면서 보라티알 정답 맞춰주셨고 오늘 저녁은 매콤한 코다리찜 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 재밌는 이야기 두 개나 보내주셨. 금보라 이 배우님이 아마 오빠의 동창이시다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뭐 연락하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뭐 그렇게 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죠. 윤석열 테마주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낙연 테마주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동창이었다는 이유로 서울의 동창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테마주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그렇죠. 계십니다. 파평 윤씨들이 아, 막 나오는 이런 이유겠죠. 자 보라티알은 금보라 테마주는 아닌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그 아래 5896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5896번님. 자 안녕하세요. 정답 보라테알입니다. 환상의 케미 세 분 덕분에 나날이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희의 환상 케미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운 소식이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잠정 해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10시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새벽 6시 프로그램과 오전 10시 오 앞타임으로 가게 돼가지고요. 아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뭔가 좀 저희의 케미와 개그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항상 그 물이 익을 때 항상 이제 그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그러니까 연달아서 그렇죠. 연달아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저도 이 11시 5고를 계속 볼 겁니다. 이 모니터 하면서 아 개그가 예전보다 약하다 뭐 이런 내 때는 말이지 이러면서 라떼는 말이죠. 라떼 고수의 관심 종목은 말이죠. 이 정도의 개그는 쳐줬어. 이런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볼까요? 8248번님 께서 토마토 파스타 만나죠. 붉게 물듭시다. 다 같이 보라티알. 아까 이 보라티알이 뭐 이태리 음식이나 이런 재료들을 많이 수입한다라고 했는데 토마토 파스타 색깔처럼 주가가 좀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원의 문자도 보내주셨고 자 요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문자입니다. 9618번님 9618번 보라티알하고 날씨 너무 좋네요 라면서 함흥냉면이 땡깁니다. 아까 파스타와 함흥 비빔냉면에 약간 나비 효과 뭔가 연결돼 있는 이렇게 엮어봅니다. 이제 냉면도 괜찮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맛집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예. 저쪽에 이제 그 북악 스카이웨이 쪽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돼지갈비랑 같이 하는 이제 아버지 냉면을 파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데거든요. 거기 이제 냉면도 맛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맛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맛집 소개까지 저희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정보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팩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드릴 수도 있어요. 꼭 받으셔야 선물 챙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김상현 전문가 오늘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지막이고 뭐 지나가다 뵙겠지만 이영재 전문가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